오늘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의 첫 순서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께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은 증권사 사장과 리서치 센터장, 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금융인이십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거시경제의 흐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백게트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학교 오기 전에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일하면서요. 주로 이코노미스트로서 그 어려운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예측했었습니다. 시장 평가도 받아서 했죠. 어떻게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겠습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죠. 예, 그래서 새벽 4시라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요새도 4시만 되면 눈 떠집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 또 살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또 살아있길래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가끔 기업인들 그리고 부자들 만나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시대의 흐름 알면은 부도 축적할 수 있고 개인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시대의 흐름, 특히 거시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지금 세계 경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많이 쌓였고 특히 미국의 자산가의 거품이 안전히 아직 해소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걸 우리가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환율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일시적이다.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 원화 가치는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경제 뭐 올해 작년보다는 좋아집니다. 예,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금리는 이제 고점을 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예,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2008년, 2020년 뭐 경제 위기가 왔었죠. 일부 언론에서 뭐 저를 닥터 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서 좀 경고를 했었죠. 특히 2022년대 우리 코스피 3,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뭐 드렸다가 욕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은 예, 결국 그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게 우리한테 기회였다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라는 것은 우리 경제도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성장해요. 근데 실제 경제는 어떻습니까? 늘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클을 아셔야지 예, 자산 배분을 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니까요. 가계가 소비 줄였죠. 기업이 투자 줄였죠. 수출이 안 되니까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해서 각국 정부가 돈을 정말 많이 썼죠.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가지고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2019년까지 꾸준히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 또 코로나가 가지고요. 소비 투자 수출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또 정부가 돈을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됐죠. 여러분 2020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8% 성장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6% 넘게 성장하죠. 그야말로 급격한 V자 회복 아닙니까?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늘어났고요. 중국 같은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부채에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문에서 많이 보시죠.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97년에 외환위기 겪었는데요. 외환위기가 왜 왔냐면 86년, 88년에 우리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근데 90년대에 돌아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죠. 97년에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뼈아픈 구조조정했습니다. 30대 재벌 중 11개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게 가계부채가 50%였고요. 정부부채 6%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정부 정말 건실했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전보다 높아졌고요. 가계 부채 50%에서 100%가 넘은 겁니다. 전 세계가 부채 성장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도 대표적으로 부채 성장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 기업 부채는 없죠. 가계 부채도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가계 부채 위기가 터지면 외환위기보다 수십 배 이력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많다고 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계부채가 많다는 건 무슨 의미죠? 우리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많이 빌렸으니까 원금 갚아야 되고 이자 갚아야 되죠. 소비할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소비 중심은 우리가 저성장이지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는데 우리 기업 가계부채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부채에 성장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이제 부분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에요. 미국의 경우입니다. 이 마샬K라는 것은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기 때마다 돈을 풀었는데 이번 위기 때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금리가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거꾸로 채권 가격은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올리고 가감히 돈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까지 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4% 정도라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거품이 붕괴됐다. 그래서 예,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채권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게 버핏지수인데요.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죠.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입니다. 아직 미국 주시장 거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미국은 아직 좀 덜 떨어진 것 같습니다.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었는데요.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집값이 두 배나 올라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미국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돈 빌려 소비했죠. 금융회사들은 집을 담보로 빌려둔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집값이 급락하니까 미국 가게 금융회사들 부실해지면서 위기가 왔었죠. 예, 그런데 실질 가격 기준으로 해보니까요. 그때보다도 더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고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고 부분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 문제, 금리만 낮고 경기만 좋으면 두 가지가 지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더니 최근에 물가상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한때 9%까지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미 연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물가 안정이죠. 보통 2%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9%까지 올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미 연준이 가감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빨리 올렸어요? 0.25에서 상한선입니다만 5.5%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금리 오르는데 부채 문제, 자산가의 거품 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금리를 올려놨더니 시차를 두고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성장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뭡니까? 앞으로 경제성장이 낮아진다. 언제 낮아지는가?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인가? 당장 내일 그 새벽에 또 FOMC 개최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물가가 정부 목표보다 연준 목표보다 높으니까요. 아직은 금리 인하는 안 할 텐데 제가 추정해 보니까 미국의 적정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보고 아마 6월부터는 미국이 금리를 최소한 세 차례 올해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금리를 올렸던 시차 효과가 나타나면서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경기도 좀 나빠졌어요. 여러분 이거 주식 투자, 채권 투자를 하신다면요. 꼭 OEC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2022년 5월에 정점을 쳤었죠. 여러분 여기 선행지수가 꺾일 때는요. 주식 투자는 좀 쉬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 코스피 3300 갔다가 경기 나빠지면서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2월을 저점으로 올 2월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이런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 늘리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저 우리가 염이사가 주식시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런 걸 보고 작년부터는 그 주식 비중 좀 늘리시라고 여러분한테 계속 그 권유를 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전 세계가 부채 성장했고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예,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니까 현재 경기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미국의 AI 혁명이에요. AI 혁명으로 관련 업종 주가가 엄청 올랐었죠. 예, 그런데 AI 혁명이 과연 IT 혁명처럼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1980년에서 1995년에 연평균 1.5% 성장했어요. 근데 96년에서 2000년까지는 연평균 2.9%로 거의 두 배나 빨리 성장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예, 미국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전물가를 달성했죠. 1996년에서 2000년까지 예, 경제 성장률 4.3%, 물가 1.7%, 미국 경제가 정말 호황을 이룰 때였어요. 이걸 믿고 이제 특히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2000년에 예, 꺼지게 되죠. 예, 그런데 과연 이번 IT 혁명이 아니 AI 혁명이 IT 혁명처럼 생산성을 제고시킬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AI 혁명이란 게 뭐죠? 보다 성능이 좋은 컴퓨터 혹은 로봇에 인간 지능을 심어가지고요 생산의 효율성, 생산성을 혁신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게 AI 혁명이 아닌가? 물론 생산성이 많이 증가할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 그런 통계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은 AI 혁명을 많이 반영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평가해 보면은 좀 거품 영역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파티는 즐기셔야 됩니다. AI 혁명. 예, 그런데 언제 주식시장이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출구 옆에서 파티 즐기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요. 미국 경제가 작년에 2.5% 성장했는데 올해 2.0, 내년에 1.7이라는 겁니다. 성장률 낮아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 GDP에서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그동안 돈을 많이 써가지고요.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예, 그리고 소득 차별화 때문에 중간 가구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가계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미국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계속 낮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둔화되니까 물가 상승률 낮아지고 금리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경제도 여러분 수치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달러 강세입니다만은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물론 여기 있는 수치들이 연말입니다만 올 연말 내년 말로 갈수록 유로화 강세, 예, 그 다음에 이안 강세, 엔 강세라는 겁니다. 지금 엔 달러 환율이 151원인데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 연말에 138엔이에요. 물론 저 수치는 맞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방향은 앞으로 달러 약세되고 다른 모든 통화 가치는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는요, 인구의 경제 성장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하라는 건 뭡니까? 이 세미나 주제가 수축사회인데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 가보면요, 인구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을수록 소비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최소한 5년 정도는 뭐 6% 안팎 성장할 겁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나라도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려울 때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이런 나라에는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고요, 달러 가치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 지수예요.
그런데 80년대로 돌아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85년 9월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유도하죠.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국 전부 모아놓고 우리 달러 약세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달러 가치 51%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면 31에서 21%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달러 가치가 이때 40% 떨어진 거죠. 저는 달러 가치가 이제 3차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IMF가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2028년까지 세계에서 미국 비중 축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달러 가치는 중기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미국 대순부채가 한 18조 달러 돼요.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견딥니까? 외국인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고 주식을 사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요. 제일 먼저 어디 갔죠? 삼성전자 갔어요. 나갈 때 현대차 갔습니다. 미국 가서도 SK하고 통화한 겁니다.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는데요. 해외 주식 투자 비중 약 61%가 미국 비중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증권 투자해 주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면 대순부채를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대순부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2011년에 S&P란 신용평가에서 국가 신용등급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피치가 떨어뜨렸죠. 또 무디스가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꿔놨죠.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신용등급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달러 보유 비중이 2000년에 71%였어요. 59%로 떨어졌습니다. 과거보다 달러 보유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비트코인 투자 좀 하시라고 작년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 1월에 등장했습니다. 2009년에 미국 경제가 정말 어려울 때였었어요. 저는 과거처럼 미국 경제를 못 믿겠다, 달러를 못 믿겠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등장했지 않느냐.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 미국 금리가 하락했을 때 올랐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인 가격은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투자 자산 한 10%만 투자하십시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느라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장기 추세는 아직도 상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누가 이렇게 많이 줄이느냐. 그동안 러시아가 줄였고요. 최근에는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계속 금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해가지고요. 전 세계 상품을 얼마나 싸게 공급했습니까? 저도 가끔 알리엑스프레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중국 상품 주문해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써보는데요. 정말 쌉니다. 그런 상품을 어떻게 그렇게 싸게 생산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든지 참 궁금해요. 이처럼 미국 사람들도 중국 상품 얼마나 싸게 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산입니다. 2001년에서 작년까지 보니까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약 6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 때문에 올마트에서 상품 싸게 샀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무역으로 돈 일부를 미 국채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국채 사주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가 안정되니까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올랐죠. 근데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상품도 싸게 공급해주고 금리 안정시켜 집값도 주가도 올려주면 굉장히 행복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9 내지 10% 가구의 높은 성장을 했었죠. 서로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싸우죠?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중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4%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 18%까지 갑니다. 미국은 32에서 24%로 줄어들어요. 중국 GDP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70%를 넘어섭니다. 중국이 너무 빨리 커지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죠.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무역 전쟁으로 갔다가 기술 전쟁으로 갔다가 금융 전쟁으로 갔다가 극단적으로 무력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금융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예, 중국이 미국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고 있어요. 중국이 보기에 미국 사람들이 20센트 혹은 40센트 비용을 들여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중국에서 옷도 사가고 신발도 사가고 또 무기 생산하고 경찰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기축통화입니다. 중국도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덩사 앞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파리도 들어온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익이 크다면은 예, 한번 이런 일을 저지러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많이 줄여놨는데요. 이걸 한 번에 팔아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낮은데요. 이게 이제 금융전쟁의 시나리오입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미 금리 폭등, 자산 가격 폭락, 달러 가치 폭락. 예. 그래서 이런 게 금융전쟁의 시나리오인데요. 뭐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원화 가치인데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져 버려요. 환율이 많이 오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나 돼요.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제일 먼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돈 가치가 저렇게 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최근에도 우리 환율이 그 133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글로벌 경제가 아직도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세계 경제가 안정되거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돈 가치가 제자리 돌아오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경상수지가 올해 500억 달러 이상 흑자 날 겁니다. 달러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적정한 율은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추정해 보니까 1150원 정도 나오는데요. 뭐 당장 제가 1150원 간다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은 결국은 여기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 경제요. 우리 경제 작년에 1.4%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2% 좀 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 경제 좋아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이 체감할 정도로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수출 때문이에요. 소비는 별로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에 선행하는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어요. 아까 OECD 선행지수가 작년 2월을 저점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통계청의 선행지수 작년 4월을 저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좋아진다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듭니다. 과거 보면 33개월 평균 확장 국면을 보였는데 물론 길게는 54개월 짧게는 17개월이었습니다만 최소한 올해 내년은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잠재 성장률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잠재 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잠재 성장률이 10%에서 좀 2%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1%대 진입한다는 겁니다. 주로 노동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까지 하죠. 작년 말에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한국의 인구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흑사병 때하고 유사하다. 흑사병 때 인구의 30%가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 학계 출산율 0.7에서 최근에 0.6에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이 돼야지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노동이 감소하니까. 생산 능력도 줄어들고 수요도 감소하니까 우리 잠재 성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대기업들이 자본 수당 많이 축적해 놨으니까 투자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총 요소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도 뭐라고 그럽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가지고 우리 생산성 한번 개선해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가 총리실에 각 경제단체를 모여놓고요.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한 경제단체가 안에서 하자고 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조합원들이 반대하죠. 한번 하고 끝냈습니다. 이번 정부 총리도
예, 지명 받자마자 총 요소 생산수 한번 계산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대타협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가치의 격차 우리 국민들 사이에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연평균 경제 성장을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 떨어지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예. 박정희 전 대통령 때 10%였고요. 그 다음에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5%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2.4%고요. 윤석열 후보 5년간 2% 정도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KDI, 한국개발연구도 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성장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 고성장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성장 규모, 경제 파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오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저성장은 차별화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우리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서 우리 소득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차별화가 얼마나 심하더냐면요. 한국은행 통계 보니까 작년에 저 상반기 통계입니다만은 우리 기업 45%, 중소기업 58% 정도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에요. 우리 기업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겁니다. 올해 경제 회복된다고 해도 그런 모든 기업이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는 것만, 살아남는 기업만 더 잘 되는 건다는 겁니다. 저성장은 한마디로 차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성장 계단을 한번 올라서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노동이 증가하고 자본 생산성이 증가하고 투자가 크게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가능성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맞아요. 예,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수 $60,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300 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 그런 인생 이야기입니다.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갔어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예, 공부하고 싶었었죠. 교회에서 책상도 없는 마룻바에서 공부시켜가지고 거기서 공부해야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했습니다만 예, 그런 부끄러운 인생 이야기를 KBS 아침마다 강연 맥도시 라디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 중고등학생들 뭐 등록금 내라고 그럽니까? 교복까지 다 무상으로 주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4만 달러, 5만 달러 가야지 예,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데요. 아직 우리 잠재 성장률 하락하는 것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단기적으로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예, 우리 수출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올해 2%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뭐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느냐? 반도체가 올해 수출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한때 2018년에 21%까지 갔다가요. 작년에 15.6%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올 1월 통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그럼 반도체가 어디로 수출이 잘 되느냐? 우리 반도체 절반 이상이 홍콩,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콩, 중국 경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좋아지면서요. 2월 통계 보니까 평균이 과거 평균이 55%인데 중국, 홍콩으로 반도체가 2월 통계 보니까 중국, 홍콩으로 무려 반도체가 72%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경제가 좀 부분적으로 좋아지면서 반도체 수출이 늘어가지고 우리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박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에 정말 그 자동차 수출이 잘 됐습니다만 올해 그 자동차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증가하는데 그거는 반도체하고 선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수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증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출 중에서 아세안하고 인도 비중이 21%, 중국, 미국 비중보다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쪽으로 수출해가지고요. 수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수는 굉장히 좀 부진할 거예요. 왜 우리 가게 그러니까 부채가 많이 늘었느냐. 그거는 97년 외환위기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외환위기가 왜 왔죠?
우리 대기업들이 너무 많이 투자하고 부실해지고 은행도 부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겪어요.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죠. 금리까지 떨어지니까 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는데요. 그런데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냈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가계로 몰리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은행 대출중 기업으로 71% 가고 가계로 29% 갔어요. 그런데 기업이 구조조정 돈을 안 빌렸으니까 은행이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린 겁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늘리는 과정은 소비는 됐는데 이때 가계가 부실해진 거예요. 얼마나 부실해졌습니까? 2001년인데요. 예, 가계 부채를 금융부채를 자산으로 나눈 건데 이때 급증해버렸습니다. 가계 부채가 지금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높습니다만 오히려 이때보다는 더 낮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부채도 증가했지만 가계 금융자산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잔액 개념이고요. 매년 연간 개념으로 보면 가계는 자금 인여주체라고 합니다. 가계는 금융회사 저축한 돈이 빌려쓴 돈이 많죠. 그런데 작년 통계는 4월 중순경에 발표됩니다만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207조 183조. 2022년에요. 우리 가계가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쓴 돈보다 183조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가계 부채 많습니다. 예, 그런데 금융자산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가계 부채 많다고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다. 물론 저게 차별화됐습니다. 예, 저도 오늘 좀 부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계 부채가 많으니까 우리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을 계속 밑돌고 있거든요. 극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소비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을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 경제가 올해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출만이 많이 증가하고 예, 소비는 별로 증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경기 좋다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리죠. 예, 최근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심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점으로 꺾이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왜 금리가 떨어지냐면은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장률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1%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금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가 올랐던 것은 물가상승률 때문이었어요. 물가가 한때 5.6%까지 갔죠. 예, 그런데 지금 3%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올 하반기 가면 2% 초반, 아마 내년 가면 2%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성장을 떨어지고 물가성장을 낮아지니까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예,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라는 건 자금 수요고요. 저축이라는 게 돈의 공급입니다. 근데 97년 외환위기 전에는요, 우리 기업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가 저축보다 많았어요.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다는 거죠. 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고금리였죠. 근데 IMF 경쟁이 겪으면서 이 투자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IMF 경쟁 이후에? 가잉 투자하면 망하구나. 30대 재벌 중 11개 해체됐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투자가 합리화된 거죠. 그래서 투자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후로 이제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으니까 우리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 났죠.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경상수지 흑자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한 1조 700억 달러 흑자 났는데요. 이 돈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증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자 소득 들어오고 배당 소득이 들어오고요. 여러분 아마 올해부터는요. 우리 무역수지 흑자보다도 투자 소득 수지 해외에서 이자하고 배당 받는 게 더 많은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금융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후로 저축률이 예, 투자율보다 높으니까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았죠. 돈이 전체적으로 남아도는 경제라는 겁니다. 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것도 차별화예요. 예, 지금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은행에다 돈이 빌려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요. 작년 9월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07조 원이나 됩니다.
대기업들이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가계라는 것은 자금 잉여 주체라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나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금융에서 저축한 돈이 빌려준 돈도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을 제한 비금융 기업.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예요.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데가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버려요.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들이 금융회사,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려쓴 돈보다 많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크게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근데 가게도 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되죠. 그럼 은행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유가증권은 게 주식 아니면 채권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들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안 사죠. 일본 은행들이 이렇게 주식 안 사고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이렇게 채권을 사는 거예요. 일본 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10%에서 32%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채권 수요가 늘면 어떻습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경제 성장률 먼저 떨어졌죠. 일본도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경상수역자나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본은행이 채권을 사니까요. 일본 금리가 시장금리가 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누가 어려워집니까? 일부 금융에서 보험회사들이 어려워지죠. 보험회사들이 일부 금융상품 팔 때요. 최소한 몇 퍼센트 금리 주겠습니다. 이렇게 팔아놨는데요. 금리가 저렇게 떨어지니까 0만이 나죠.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시기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13개가 4개로 통폐합이 됩니다. 이 당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은행이 채권 사가지고 금리 낮춰가지고 보험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개인들 가계부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연간 개념으로, 플로우 개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2020년에 200조 이상, 그 다음에 예, 2022년에 183조 흑자를 냈다는 겁니다. 가계와 금융에서 저축한 돈이 빌려쓰는 것만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계는 계속 자금 잉여 주체로 남아있어요. 예, 그런데 기업 자금 부족 규모가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뭐 경제위기가 온다, 그 다음에 경제가 불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우리 대기업들이 어떻습니까? 현금을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투자 별로 안 하고. 그래서 907조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하나금융그룹에 오랫동안 근무했고, 그 다음에 일부가 은행들 자문위원도 했었습니다만은, 일부가 은행 회장들, 행장들 고민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만둔 거 KB 윤회장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은행의 경쟁력이 과거에 대출에 있었는데, 앞으로 유가증권 운용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가계 부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떻습니까? 가계부채 지금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계도 부채가 많으니까요. 가계처럼 돈 빌려서 그냥 소비할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은행이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돈 빌려주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돈을 갖다 써야 되는데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대출 수요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은행이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삽니다. 일본은행이 채권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은행들도 채권 계속 사고 있죠. 아마 전체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세 가지죠.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물가성장률 떨어진다.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지고 돈이 남아돌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자금 수요 감소로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 채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이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속도가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제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2013년 3월에 하단에서 팔았어요. 여유자금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예, 뭐 생명에서, 생명보험에서 부사장이 저한테 즉시연금 하나 가입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여유돈이 있어서 2억 원을 가입했는데요. 즉시연금 가입하면 매월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2013년 3월에 예, 가입했는데 그해 4월에 51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작년 그 3월에 10년 만기가 돼가지고 찾았습니다만은 51만 원이 28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 사이에 한 번도 저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보험회사는 금융자산 운영할 때 50% 이상을 채권에 운영해요. 채권 금리가 장기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계속 줄어든 거예요. 앞으로도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죠?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28만 원 벌면요.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 벌면은 50억, 뭐 1000만 원 벌면은 10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 금융그룹 회장 강의를 들었었어요. 예.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우리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 먼저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응법. 예,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예,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58년 개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또래 저 선배들 다 은퇴했죠. 그런데 은퇴한 남자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후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꼭 하거든요. 그래서 제 선배, 꽤 유명한 변호사입니다만 이런 저런 이야기 듣고 그날 저녁에 가서 그 부인한테 우리 돈 얼마나 있어? 부인한테 돈 관리를 다 맡겼다는 겁니다. 부인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왜 남의 돈을 물어봐 그러시더래요. 농담이었겠죠. 예, 그 다음을 우연히 저 KBS 1TV를 들었더니 동물의 왕국 수사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수사자가 수사자 역할을 할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이 끝나니까 그 수사자 굶어 죽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유명한 MC가 허참 씨라고 고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이전에 아내는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은퇴한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오후 되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그런다. 이게 은퇴한 남자들 이야기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또 강의 끝나고 차를 타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어떤 주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은퇴하면 정말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먹었는데 3개월 지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남자가 집에만 있지. 예. 그리고 그 남편분이 양치질하고 그 세면대에다가 칫솔을 그 두드리는 습관이 있대요. 회사 다닐 때는 들어줄만 했는데 그 소리 그 들어줄만 했는데 지금은 정말 듣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가 직을 오래오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을 유지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직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죠. 예, 저는 후배들한테 직을 오래 유지하고 뭐 쉽게 말씀드려서 극단적으로 사장할 때까지 직을 유지하고 근데 사장이라는 직도 영원한 게 아니지만 하나 업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이 있다는 거죠. 뭐 다양한 업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제가 작년에 그 KBS 라디오에서 뭐 방송하면서 그 청취자들한테 다양한 업을 한번 소개받고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뭐 상금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어떤 분 이야기예요. 은행에 다니다가 3년 전에 은퇴를 합니다.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물론 목수일 쉽지 않죠. 그러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선 은행 시계에 아침 저녁으로 안 맞춰도 된다는 겁니다. 출퇴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 제자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은행에서 한율이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야간대원에 와가지고 이론을 공부한 거죠. 그 업무하고 이론하고 접목시켜가지고요. 경제의 99%는 한율이다. 이런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한율이라는 업을 가져버린 거예요. 요새 애완시장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서 그 친구 찾죠. 칼럼 써달라, 강의해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직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꼭 업을 하나 예,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예,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은행 대출을 받으시려면요. 예,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금리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저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4.5%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우리 잠재성장률 말씀드리면서 2030년 가면 우리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진다. 예, 그랬는데 어떻게 금리가 4.5% 유지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뭐 정책으로 내놓겠습니다만 어떻든 앞으로 금리는 떨어진다. 여러분 혹시라도 대출 받으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예.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은행에 예금하려면 빨리 은행에 예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같이 증권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은행 예금을 안 하죠. 예.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은행 금리가 5% 갈 때 제 금융자산 한 10%를 은행에다 맡겼어요. 제가 은행에 5% 맡긴 이유는 뭡니까? 예, 그리고 4.5% 5년짜리도 예, 드러났는데요. 제가 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요인 따져보니까요. 금리, 은행금리 너무 높다는 겁니다. 예,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예, 제가 얼마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동안 과연 은행이 저는 5% 금리 주는 시대가 다시는 있을 것인가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 만기된 예금이 예, 지금 만기돼가지고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은행예금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3.5% 안팎이에요. 지금도 높습니다. 아마 연말 가면 3%대, 내년에는 2%대, 4, 5년 후는 1% 안팎, 1%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은행에다 가입했는데요. 그 은행 임원들 대상으로 저한테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남기고 왔어요. 예, 제가 당신의 은행에다 5년 만기 4.5% 예금을 들어놨는데 제가 예상해 보니까 5년 후에는 금리가 1 내지 2%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예, 당신들이 자금을 운용해 가지고 저한테 4.5% 금리 내줄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보면은 예, 금리는 장기적으로 속도의 문제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예. 저성장 저금리 시대, 저성장이란 건 아까 차별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분야에 차별화가 될 거예요. 기업도 차별화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자산 가격 차별화될 겁니다. 집값도 그러고, 예, 주식값도, 예,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차별화는 더 심화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 아까 일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 이야기 했죠. 예, 제가 2억 원을 예, 즉시연금 들어왔는데 51만 원, 28만 원 줄어들었다. 그 의미는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회사 다닌다면 직을 오래 유지하고요. 근데 직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다. 그리고 꼭 업을 하나 가져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 직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뭐 자산 가격은 우리 저 염이사 뭐 주식시장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박원갑 박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 예. 저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비중은 너무 낮은데 은행예금이 너무 높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은행예금 비중 너무 높습니다. 주식 비중 늘리고 채권 비중 늘려야 됩니다.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분은 채권을 많이 늘리시고요.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죠. 금리가 떨어질 때는 만기가 긴 채권을 사셔야 됩니다.
채권 투자 꼭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주식은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저평가됐습니다. 물론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만은 뭐 저한테 닥터둠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붙였습니다만은 예, 저는 데이터 보고 해석하는데요. 뭐 지금 우리 명목 GDP, M2 이런 것에 비해서 저평가 영향이 들어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주식 비중 좀 늘리시라고 이렇게 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노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죠. 예, 그분이 그 금융 민주주의란 단어를 예, 굉장히 그 좋아하는데요. 저도 금융 민주주의란 단어 정말 좋아합니다. 예, 금융 민주주의란 건 뭐냐면은 금융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메트로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뭐 저는 거시적 흐름만 말씀드리고 아마 여러분의 부를 일으키는데 앞으로 그 세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멋지게 사셨겠지만 앞으로도 멋지게 사시고요. 나머지 세 분 강의 들으셔가지고 좀 부자가 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차별화, 저성장은 차별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차별화가 너무 심화됩니다.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류의 장기적인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요. 이렇게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은 전쟁, 혁명, 전염병으로 해결돼요. 예, 전염, 혁명 쉽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나면 왜 소득 불균형이 해소되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의료과학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안 죽었지만은 우리가 흑사병 때는 인류의 30%가 죽었습니다. 그 흑사병이 지나고 나서 기업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해소됐다는 겁니다. 제가 좀 학대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으면 이번 코로나 오미가 우리 인류한테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 책 써가지고 인쇄 전부 기부하고 있고요. 매달 여러 군데다가 좀 자동차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일하시면서 금융을 알고 부를 늘려가지고 예, 좀 나눠 쓰셨으면 좋겠다. 예, 지금까지 멋있게 살았지만 더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영익 교수님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